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푸르렀던 공간들이 지금은 낙엽이 다 지고 좀 지저분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공간 한 2평? 2평이 되려나? 1평 반 정도 되는 이 공간에다가 오수리 파종할 겁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다 뒤집어야 되고요. 그러다 옆에 정리하다 보니까 전호 제가 일부러 뿌리지도 않았는데 요것도 전호네요. 그리고 요것도 전호죠. 이 전호들이 요것도 화분 밑에서 씨앗이 발화가 돼 갖고 있다가 노랗게 떡잎이 됐습니다. 요것도 전호네요. 여기는 밑에 제가 풀을 뽑기 싫어서 밑에다가 현수막을 깔았던 데인데 이제 현수막도 다 걷어낼 겁니다. 이거 자체도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도 다 걷어낼 거고요. 이 전호도 보시면 살짝 묻혔어요. 뿌리를 전호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갖다가 옮겨 심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씨앗 받아가신 분들도 많고 하신데 전호는 파고 깊게 묻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떨어져서 여우에 있기만 해도 흙 위에 살짝만 떨어져 있기만 해도 발화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땅을 뭐 깊게 파고 파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흙하고 섞어서 그냥 위에다가 약간의 수분이 있게 해서 위에다가 덮어주고 물기만 이 습도 유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호가 2년 정도만 자라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전호 화분이 아니고 다른 화분인데 요거 보세요. 요것도 전호고요. 요것도 전호고. 여기 지금 보시면 화분에 푸르른 기운이 남아 있는 것들은 다 전호인데 자기 화분이 아니에요. 씨앗이 떨어져서 남의 화분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선나무를 삽목해 가지고 놔뒀는데 이 삽목상 안에도 전호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비도 좀 약간 내리고 있고요. 시험 공부도 거의 끝나가고 해서 여기 밭을 이제 텃밭을 오수리 밭을 만들어서 씨앗을 나눠주고 남은 거를 제가 파종을 해서 내년에는 모종으로 나눔해 드리는데 유튜브 들매곡간에 씨앗 나눔은 앞으로는 멤버십 제도를 활용을 해서 멤버십에 가입된 회원분들에게 우선 나눠드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아, 나는 너무 많아 다른 분들한테 나눠줘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안 가지신다고 하면 또 일반 회원들한테 나눔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로제트 식물들 개망초, 큰 방가지똥, 지친개, 뽀리뱅이, 대암차지기, 곰보배추라고 부르는 대암차지기 이런 식물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고요. 또 요즘 아주 핫한 가시상추 하천에 조금 해가 잘 드는 주변을 찾아보시면 가시상추도 많을 겁니다. 한겨울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나물들이 많으니까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찾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